네, 보시면서 포즈를 예쁘게 멋지게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빈 씨는 2003년 드라마 보디가드로 데뷔를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정말 빛나는 외모. 조금 까칠한데요. 바뀝니다. 제버릿의 주원력으로 우리에게 역시 멋진 연기를 들어. 요, 진짜 비싼 거야. 시간 신경쓰지 말고 밥 먹고 치자는 거. 사장님 특별 지시라고. 이렇게 어떤 기사들을 보니까 까도나라고 불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 단어가 제가 만든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단어인 것 같고요. 옆에 계신 나이와 이제 몸이 바뀌는 이제 상황들이 생기고 그리고 몸이 바뀌어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촬영하면서 굉장히 웃고 있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도 보면서 많이 웃을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어디 가면 우리가 지금 영혼이 바뀌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환절기라 그래요. 접수하고 기다리세요. 그럴 것 같은데. 아, 저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라임이 의외로 도발적이구나. 네. 키스. 어? 동화에서 보면 꼭 그러잖아. 가볍게 쪼개야 아니면 무겁게. 처음에 조금 까도남이라고 했죠. 까칠하시고 처음에 아주 당당하셨는데 영혼이 바뀌기 전에 네. 네, 서로 당당하시기 때문에 이런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영혼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럼 저희가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